선생님, 이거 예. 할 동안 예. 이게 무조림은 그러면 이게 진짜 5분 다. 지금 쪼렸는데요. 네. 진짜 5분 다. 지금 쪼렸는데요. 네. 예. 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선생님은 예. 처음으로 여기 계신 분이 만기 형님의 말을 끊었어요. 예. 예. 뭘 물어보고 있는데 아, 5분이 돼 가지고요. 예. 5분 지났습니다. 오, 예. 아, 이제 시간이 오. 근데 저 재료에 어떻게 이 향이 나지 지금 생각 그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밥 한 공기만 있으면 되겠어요. 예. 와. 아, 쉽게 쫄고 있죠? 네. 예. 아니, 맛있는 맛을 내는 건 다 들어갔잖아요. 네. 표고버섯. 표고버섯. 멸치. 멸치. 사실 무의 맛이 주는 그 단맛과 그렇죠. 상큼한 맛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에다가 밥 먹죠, 그렇죠. 사실. 갈치 그럼. 먹는 것보다도. 네. 5분 강불로 끓인 다음에, 뚜껑 열고 중불로 또 5분입니다. 아, 중불로 5분. 네, 네 중불로 5분. 그러면 중불로 네. 5분을 끓이는데 뚜껑을 여는 이유는 있을까요? 여름 무 같은 경우는 흙냄새가 좀 있고 잡내도 있고 매운맛도 있으니까요. 아~ 그걸 다 수증기로 날려줘야 됩니다. 아, 날려야 되니까. 예, 예. 잡내, 풋내, 비릉내 예. 싹 다 날리는 거죠? 예, 예. 안 좋은 건 다 날리는 거죠? 예, 예, 예. 이 정도 거의 이제 10분 정도 끓여줬을 때 네. 이걸 이제 한번 뒤집어줘야 됩니다. 아, 위아래를요? 아래에 깔린 걸 위로 올려요? 예, 이렇게 이제. 아, 뒤집는다고 예, 이쪽에 이렇게? 예, 예, 위아래로 이제 뒤집어줍니다. 잘 이제 골고루 익혀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예, 예.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뒤집은 다음에 10분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청양고추 썰어놓은 걸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파를 넣습니다. 아, 대파의 단맛까지. 예. 이렇게. 아, 맛있겠다. 지금 예. 막 들어간 것만 봐도. 아, 이게 아까 물엿이 들어가니까 좀 찐득하고. 예. 반짝반짝하죠, 좀. 예. 예. 걸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요. 닫아요, 뚜껑을. 예. 뚜껑 닫고 15분 중불로 맞춥니다. 네, 15분 중불. 예. 자, 지금 이제 15분 중불로 이제 거의 다 시간이 지난 것 같거든요. 예, 15분 딱 됐네요. 예, 뚜껑을 열고요. 이제 마지막 15분인 거죠? 예, 들기름 한 스푼입니다. 예, 들기름 한 스푼 넣고요. 아, 냄새 미치겠다. 와, 아, 들기름이 들어가니까 또 이게 또 달라지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약불로 해서 15분만 끓이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완성이 됩니다. 15분만 남았죠. 15분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만기 쌤의 네. 우선 시식권 사용으로 네. 조림 국물만 한 입을 좀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아, 국물. 네, 무조림 국물만. 아, 국물은 뭐 국물 드셔도 되니까. 국물, 국물. 오, 냄새 너무 좋아. 아, 눈이 커졌어요. 분명 커졌어요. 그 맛입니까? 어머니 해줬던 그 맛 나요? 아니면 더 맛있어요? 그 약간 멸치의 육수 맛과 아까 버섯, 예. 무의 그 단맛. 버섯의 감칠맛. 예. 두 개의 감칠맛. 그게 들어와요. 예. 감칠맛과 들기름의 꼬신내가 나보잖아요. 네. 와.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어우, 냄새가 정말 빨리 밥 먹고 싶어요. 짠. 좀 보이질 않죠. 지금 야 이 정도면 거의 마술 아닙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무 하나 보여줬을 때 진짜 안 믿었거든요. 네. 진짜 마술사네요. 네, 5분, 5분, 15분, 15분 지금 네. 무가 완성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저거 한 덩어리당 밥 한 공기. 네. 이렇게 해서 무조림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대석 셰프님의 무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첫째, 국간장과 물엿으로 물을 버무려 간을 맞추고 물러지지 않게 한다. 둘째, 멸치와 건표고버섯 우린물을 육수로 사용해 감칠맛을 극대화한다.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무조림을 검색하세요.